남자로서 좀 고생을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고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내가 건강히 살수 있다는 게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죠. 아내에게 마음을 전하고 난 후, 이제 아저씨에게 남은 건 단 한 가지 소원. 아이고, 못 쓰겠다 하더라도 한번 남들 앞에 내 노래를 좀 남들이 좀 들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며칠 뒤 한 대학 밴드의 도움으로 아저씨의 곡을 소개하는 자리를 열었다. 아저씨의 꿈을 담은 곡이 드디어 제목이 딱이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달리죠. 그 이렇게 들으면 단주가 있으니까 좋죠. 단주 때문에. 단주 때문이 아닙니다. 네? 가수가 다르잖아요. 아, 가수가 다르네요. 원곡 그대로가 아닌 젊은 감성으로 편곡은 됐지만 좋은데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듣는 사람들도 들썩들썩. 호응이 좋아요. 네, 호응이 좋네요. 오늘은 진짜 작곡가 선생님으로 앉아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너무 흐뭇하시고. 흐뭇하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잘 쓰지도 못했던 곡을 아주 너무나도 훌륭하게 불러주셨고 만들어주셔서 제가 뭐라 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단지 감사하다는 말밖에. 작곡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응원하며 언젠가 작곡가 김창현의 두 번째 빌 충만한 콘서트가 열리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화순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 매일 같은 시간 이 공원에 나타난다는데 나하고 똑같이 중풍이 걸려갖고 완전히 마비가 되어본 사람인데 하도 희한해서 내가 부른 거예요. 저기 있는 저에서 돌리고 있죠? 어디요? 저기 저 앞에. 아, 저기 저분 드디어 주인공 발견. 운동기구 아니에요? 네, 운동기구예요. 아, 몸이 많이 좀 불편하세요? 예, 한쪽이 죽었어요. 아저씨는 현재 몸의 오른쪽이 마비된 상태. 언어 능력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뭐 대단하시다는 게 근데 뭐예요? 손태주가 좋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부끄러워하시네요. 그 대단한 손재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 운동을 한다는 아저씨. 과연 어떤 재주일지 아저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나왔어. 네, 잘 다녀왔어요. 넘어지지 않았고. 저 뭐야? 문을 열자마자 눈에 띈 건 화려한 그림들. 엄청 큰데요? 야, 멋있는데요? 여기가 미술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인지 호랑이. 가정집인지 그림이 많아요.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렇다면 아저씨가 말한 손재주라는 것이 바로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예, 내가 그렸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렸어요. 안 배우시고요? 아, 이 그림을 다 어떻게 할 것이요? 너무 많아서. 어디요? 여기도 있고 좋아하세요? 여기도 있고 그래. 다 그림이에요. 뭐. 아마 100점이 넘을 것 같아요. 작품 수가 엄청 공간이 부족해 집안에 걸지 못한 그림도 한가득이라고. 화가 선생님이시네요. 이렇게 커요? 네, 다 큰 것도 있어요.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초대형 크기는 물론 그림자 하나 놓치지 않는 세밀한 묘사와 화려한 채색 실력은 기본. 그런데 이 모든 그림이 기본 스케치 없이 바로 붓질만으로 그려나간 작품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다 점으로 다 찍으신 것 같은데. 와, 진짜 점? 아저씨의 작품은 모두 수천 수만 개의 점들이 모여 완성된 점묘화라는 것. 붓글씨로 점을 찍었다고요? 어머. 아, 저게 컬러를 칠한 게 아니네요. 근데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몇 달은 걸린 것 같은데. 야, 호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올 것 같은 세밀한 붓터치. 아저씨 손재주 정말 대단합니다.